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한 곳으로 가. 괜히 그냥 그 추석이 되면은 항상 내가 어릴 때 서울에 와서 추석 때가 되면은 마음이 이상했어. 왜냐면은 갈 데가 없잖아. 네, 시민 대원 내가 생일날 딱 안 먹는 게 있어. 미역국이야.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중장교 다리 밑 가만히 운망해서 나를 낳을 때가 50년 1월 1일 영하 35도야. 그래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젖이 얼어버려서 안 나와. 그래 우리 어머니 젖이 불구가 돼버린 거야. 속들이 채 얼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데려놓고 미역국을 한번 못 먹고 돌아갔어. 집이 이렇게 생겼어. 요게 마루야, 마루. 여기 우리 어머니 방문. 요게 내 방문이야. 요게 쪽마루잖아, 쪽마루.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요게 초가집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 요런 방에다가 요 방이 두 개야. 그 이 집에서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 준 거지. 그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자고 나는 여기서 자. 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중량교 다리 밑에서 낳다가 몸이 얼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산후병이 걸린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애한테 옮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는 절대 못 가게. 그래가지고 내 다리를 여기를 발목을 묶어놓은 거야, 뒤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머니 방까지는 못 가요. 그 나는 요 마루에 나와 있는 거야. 이 띠가 묶여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딱 나와서 나를 한번 보더라고. 한나절 동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 들어갔어. 그 끈을 그러면 짧게 맸나 본가 보죠? 아,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가게 해놨지. 저기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미역국 먹으면 천지의 불효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역국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 왜? 그분도 여자잖아. 내가 하늘에서 왔지만 그게 어머니잖아. 언제나 서울에서 막 어떤 애들은 도둑질하러 가자, 뭐 훔쳐 먹자,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짓을 못했어요. 왜? 집에 가면 꼭 우리 어머니 흙을 사이다 병에 담아가지고 놔뒀어요. 응? 병에, 큰 병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저 소주병 큰 데다 담아놨으니까. 요거를 한 평생 동안 머리맡에다 두고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개야? 이게 개라고? 나를 안 키워줬지만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이 있고 썩었어요. 이 고를 왜 고생이라고 그러냐 봐요. 고생을 하면은 생이 나와 안 나와? 고를 겪으면 살아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반드시 허경영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생해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시견정 맞죠? 네. 이제 한국 정치를 어떻게 되는지 고생해본 사람 눈에는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부총리로 임명된 사람들이 장사해본 사람 있던가? 사업해본 사람 있던가? 어떻게 이 상인들을 살려내냐고 그들이? 맞아 맞아요? 아니 여기 손해본 거 그 사람들이 살려줄 수 있나? 절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야.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는 엘리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절단 내버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우리나라 경제 살린 사람이 없어. 그냥 당에 있는 돈은 호구야, 호구.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정신을 좀 차려요. 정신을. 선거 때는 800억, 평상시에는 400억, 당 운영비는 국가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정당 주변이 맨날 술판이야, 술판. 그래 놓고서는 지 운전수 월급 보좌관 월급 가지고 국회의원지 챙겨.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월급에다가 국가 보조금에다가.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고 표를 찍어줘.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앞으로 안 바꿨다. 우리는 국회의원들 월급 안 받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보좌관 월급 안 받겠다. 나를 또 잡아넣으면 내 들어가지. 내가 맞아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 많은 혁명가들이 나왔지만 우리 허경영은 다릅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많은 혁명가가 나왔지만 이 세계는 아직까지 혼돈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혁명가 허경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허경영이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까? 지금까지 혁명가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혁명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남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허경영은 허경영 자신을 혁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아 맞아요. 네? 허경영 개인이 완전 혁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개인의 혁명이 없이 그자가 국가를 혁명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술이나 퍼마시고 놀러 다니고 글자도 하나 제치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지금 아버지 한 문도 한 장 못 쓰는 그런 사람이 혁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됩니까? 안 되는 혁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혁명가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혁명이 돼 있어야 된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본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이해 폭이 넓어지죠. 그럼 내가 물 한 잔 먹고 또 강의해 드릴게요. 저는 정책으로 기성 정치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30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의 세계 통일, 가정경제 살리는 서민 가계 부채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엔드로피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